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격호입니다. 3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friendship, 우정. 자, 우정은 제공하는데 the ways, 방법을. 자, to 어디에라는 전치사예요, 여기는. 자, 다음은 social, 사회적. cognitive, 인지적인. 발달. 자, 발달에 달달이 아니고 발달이죠. 우후. 자, 발달에 영향을 준다. 자, through gossip. gossip은 잡담. 뒷담화라고 보통 잘 쓰이죠. 자, through 잡담을 통해서. 자, with friends. 친구와 함께. 이렇게 묶어주시고, 또 about other children. 다른 아이들에 대한 잡담을 통해. 예를 들어서 삽입절이요. 자, 아이들은 learn, 배우게 되는데 about peer norms 하면은 동료 기준, 뭐 가치라고 해도 되고. 자, including 어떻게, 왜, 그리고 언제 to display, 전시할지를. 자, 그리고 to 생략이죠. 조절할지를. 자, the expression of the emotion 하면은 표현, 표현인데 emotion, 감정이나 다른 behavior, 행동에. 자, 그래서 when to, 뭐, 그래서 how to, why to, 뭐 전부 다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쓰인 거. should로 바꿨을 수도 있죠. 자, as Piaget pointed out, as는 뭐뭐 하듯이에요. 자, point out, 지적. 자, 지적이죠. 자, Piaget라는 분은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인지 발달에 대한 아동. 그래서 이분이고요. 자, as Piaget가 지적했듯이, 자, 친구들은 are more likely. 그래서 be likely to 썼어요. 뒤에 동사원형에 1번, 동사원형 2번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은 더, 이건 삽입절로 보시고, 친구들 아닌, 친구가 아닌 사람들보다 더 criticize, 비판. 자, 비판하거나 elaborate, 노력. 자, 노력이 노력인데 보통 어떤 노력에 의해서 뭐 정교하게 노력을 하는데. 자, one other's idea. 자, one another, 서로서로죠. each other이랑 똑같죠. 서로서로의 아이디어에 정교하게 노력을 한다. 더 좋단 말이죠, 잠깐. 제가 그래서 밑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and to elaborate. 또 더 노력하기 위하여, 뭐 정교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clarify, 명확하게. 명확히 잘 안 들어가네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to elaborate도 동사 원형이고, 여기서도 또 to 생략 구조의 동사 원형으로 봐주셔야 돼요. clarify를. to 부정사 부사의 뜻으로. 자, 그들 자신의 아이들을 명확하게 만들기 위하여. 자, 이러한 종류의 openness. 자, 이거는 뭐, 마음이 열리는 거죠. 뭐라 그러죠? openness는, 개방. 자, 개방성. 이랑 개방성은, 자, 개방성은 여기서는 불가산 명사죠. 셀 수 없어요. promotes 에서는 증진, 증진 아니고 증진 시키는데 인지적인 기술들을. 여기 enhances 또 s 들어갔죠. 동사에 강화. 자, 와, 또 완전 다 틀리네요. 강화시키는데 performance 수행을. 자, on 어디에, on에서는 about의 뜻이에요. 창의적인 tasks 임무들에 대하여. 긍정 영향이 나온다 해서 플러스 요인이에요, 여기. 자, one demonstration. 증명. 자, 증명인데, 자, this가 말하는 것은 요거죠. 이렇게 인지 능력이나 혹은 사회적인 임무를 강화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의 예시는, 자, was provided, 제공되어졌다. 자, by study, 여기서는 연구. 공부 아니겠죠. 자, in which, where로 잡으면 돼요. 그곳에서. 자, teams가 주어겠죠. 복수죠. 팀인데 10살 애들의 팀. 자, 동격의 구조죠. 콤마 찍었으니까. 자, half of them made up of friends and other half made up non-friends가 이렇게 묶이네요. 그래서 주어는 teams, 월이 그래서 본동사입니다. 그래서 동격의 구조로 지금, 자, 반은, 자, made up of는 구성된. 자, 친구로 구성된. 그리고 the other. 자, one, the other, 뭐, 나머지죠, 여기서는. 더가 붙을 때에서 나머지의 뜻이란 거. 자, 나머지 반은 또 made up of 구성됐는데, none, 친구가 아닌 팀에서.
자, 이 팀들이 어사인드되었다. 그래서 수동으로 썼죠. 할당. 할당을 못 얻어요. 할당되었는데. 자, to write 쓰도록 이야기를 about rainforest 열대우림에 대해서. 자, 그 팀들인데 또 주어예요. 복수. 자, consisting 팀의 성질을 나타내는 분사죠. 현재 분사의 능동의 뜻입니다. 본연의 성질일 때. 자, 구성되는데 친구로 구성된 팀은 연료되었어. 자, the constructive는 건설적인 conversations 대화. 예, 대박이 아니고 대화죠. 아,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대화, 건설적인 대화를 한대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친구들끼리 모이면 맨날 갈구고 때리고 욕하고. 자, 예를 들어서 자, 그들은 posed가 동사인데 posed는 부과, 부과했다. 자, alternative는 대안. 자, 대안은 우리나라고요. 대안적인. 자, approaches 접근법 을 주었고, 그 다음 두 번째 동사 여기죠. 그리고 제공했는데 elaboration 세밀한. 세밀한 함은 죄송하네요. 자, 그러면 더 정교한 함을, 정교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교함을 제공했다. 더 frequently 자주. 자, 그리고 또 다시 동사 세 번째 나오죠. 주어는 아까 복수였어요. 여기 복수. 1번 동사, 2번 동사, 3번 동사. 자, 그리고 얘들은 자, more focused on. 자, focus on까지 같이 쓰죠. 집중했는데 임무에. 자, then were the team of non-friends. 친구가 아닌 애들보다. 자, in addition. 빈칸 지금 앞에서 몇 개 나왔었죠. 자, 게다가 자, stories 이야기인데 written by friends까지. written이 과거분사죠. 앞에 나오는 이야기 수식해주는. 자, 적혀졌는데 친구들에 의해서 적혀진 이야기들이. 자, 동사 were higher quality. 더 높은 질을 가졌는데. 자, then those는 이야기들 대신에 쓰였어요. 복수. 자, written by non-friends. 친구가 아닌 그룹에 의해서 적힌 것들보다. 그래서 친구들이 협력을 더 잘한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 인지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건설적인 방향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윗글의 소재는 친구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발달에 서로. 오늘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 관계가 사회성과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